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은 제가 쓴 시조 네 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돌담, 정하선. 골목길 돌담에 돌 모양이 다 달라도 작은 돌, 커다란 돌, 맞물려 서로서로 가슴에 엇개게 되고 이끽철련 덮고 있군. 홍교, 마을 앞 개천길 이어주는 홍교는 옛날로 다리 놓아 역사로 가는 걸음. 저 다리 건너 따르면 선인들을 만날까? 보신탕, 보신탕 먹는다 흉을 보는 서양 양반, 논가리 밭가리한 소 잡아먹는 당신, 옛말에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흉본다고. 등량만, 등량만 넓은 들 버리고서 왔는데 마음은 못 버리고 두고 온 마음인가. 머리만 나무로 뉘어도 초록바람 불어와. 네, 감사합니다. 이 시조는 제 시조집 쇼를 두른 여인에 실려 있는 시조입니다. 감사합니다.